맛있고 멋있는 사찰 요리의 직연 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네. 네, 요즘 이제 가을 돼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온도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여름 너무 무더웠던 거에 비하면 시원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쵸? 이제 앞으로 네. 항상 올여름이 제일 더웠다 하는 그런 말들만 할 것 같아요. 늘 그래온 것 같아요. 자, 우리 묻지 마!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죽 너무너무 맛있고 좋았다고 다른 분들도 소개시켜드렸더니 많이 해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자체를 잘 생각을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뭐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맛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뭘까요? 네, 맛 샐러드? 맛 샐러드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맛은 생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익혀서 먹는 샐러드인가요? 그렇죠. 아하, 네. 재료는 마, 네. 그다음에 청홍, 고추, 홍피망을 된장, 네. 들깨가루예요. 네. 그다음에 깨소금. 조금. 깨소금. 네. 네. 오늘도 역시 간단한 재료로 맛있고 네. 멋있는 요리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영양 손실을 줄이고 네. 그렇지만 생거로 먹지 않게끔 하는 그렇죠. 방법이에요. 말을 우선 네. 되게 크죠? 알러지 있다 그래서 옆에 가게가 이제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넓은 거는 반 네. 썰어서 좀 이건요 두툼하게 썰으세요. 두툼하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썰어서 네 찐득한 그걸 이제 네. 찜으로 인해서 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찐득한 게 많아야 좋은 거죠? 당연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찜기에 넣을 찜기에. 거예요. 찜기에 바로 쪄요? 네. 그냥 해서. 네. 찔 네. 거예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네. 그러니까 살짝만 쪄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찔 거예요. 네. 찌는 동안에 네. 자 스님은 편하게 네. 편하게 뭐 할 일이 있을까요? 소스를 만들게요. 소스를 된장이에요. 된장? 네. 된장에 네. 된장 한 숟갈에 짤까봐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들깨가루를 넣는 건데 1:2라는 비율을 했지만 우리 된장이 만약에 많이 안 짜다 네. 그러면 좀 덜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좀 섞어 놓으세요. 섞어 놓을까요? 네, 잘 네. 섞어 보세요. 좀 더 네. 넣으셔도 돼요. 짤 수 네. 있으니까. 그다음에 피망을 네. 이렇게 다져 놓을 거예요. 이게 짠지 안 짠지 맛을 봐야 될까요? 네, 그러세요. 그리고 만약에 짤 것 같으면 들깨를 더 넣으세요. 좀 짜요. 많이 넣으세요. 짜지만 맛있어요. 이게 1:2 비율로 된장 한 숟갈에 들깨가루 두 숟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추도 다져주세요. 자, 이렇게 좀 덜 매운 건 조금 굵게 네. 매운 것 같은 건 조금 벌써 다 쏘셨네요. 네. 이게 됐을까요? 네. 네. 우선 어때요? 간 보니까? 제 입에는 괜찮아요. 네, 그런 게 된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처럼 좀 이러면 너무 되다 이러면 물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아, 근데 이제 너무 되거나. 맹물을 넣으면 맛이 없겠죠? 채순물 넣어야 되죠? 채순물을 넣으셔도 되고 네. 마찐 물은 마가 흐른 거잖아요. 네. 이 물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하셔도 네, 괜찮아요. 네, 저 네. 일단 찜을 꺼내 놓고 네. 할게요. 자,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쪄졌어요. 이렇게. 어때요? 생것하고 익으니까 또 틀리죠? 참 신기해요. 어떻게 네.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 윤기가 잘 흐르는 줄은 아는 거 뜨거우니까. 우리 화면에 잘 잡힐 텐데. 오, 그걸 또 맨손으로 하시네? 네, 장갑 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어머, 마치 떡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맛떡! 감자 같은 느낌 없을까요? 감자 같기도 해요. 근데 감자를 이렇게 쪄서 먹나요? 감자도 아니요. 좀 먹긴 하구나. 물론 네, 방법은 네. 틀리죠? 네. 자, 이렇게 놓고 네. 자, 여기다가 네. 아까 이거를
여기 이거 넣고. 우와. 신기하다. 깨소금도. 깨소금. 네, 같이 넣고. 그다음에 간을 조절을 네. 이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돼요, 선생님. 네. 그래서 네. 그러면 물을 아까처럼 좀, 물을 해야 되는데 물은 네. 또 여기가 또 들어가면서 또 어, 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 걔가 부서지지는 않게. 네, 살살 해야 돼. 살살 해야 되겠네. 뭐 이제 익어서 그래도 잘 네. 이렇게 뭐 부서지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조금 살살 해서. 저는 아까 샐러드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뭔가 다른 게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들어간 건 달랑 두 개네요. 된장. 또 뭐예요? 아니요, 이거 야채가. 아, 그래요. 야채. 얘야 뭐 소스라 치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 마이니까 네. 마를 먹게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 된장이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생각을 좀 못했어요. 아, 뭐, 그래요? 마 하면은 저한테 있는 기억은 뭐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해서 지나친 말씀드렸지만 기름 넣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살짝 쪄서 또 우리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다른 걸 물 넣고 해보는 생각은. 그런데 참 옆에 있으면 괜히 침은 넘어가요. 이렇게. 마를 넣고 그 위에다가 양념을 또 얹을 거거든요. 이게 젓가락이 위험해요.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그만 네. 놓을까요 이제? 네. 라고 위에다가 네 이쁘게 놔보세요. 아, 큰일 날 뻔했어. 가운데로 양념을 했을 때 그 된장이 짜지 않게 하는 걸 들깨 가루를 했으니까 이렇게 정말 짜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맛이 날지? 소리가 생각하지 못한 소리가 나. 저는 이거 감자처럼 푹 익어서 소리가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아니 안 그래요. 소리가 사각사각사각사각 나요. 그리고 이 끈적끈적한 그 액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된장하고 또 들깨 가루의 그 고소함과 야채에 들어가 있는 맛까지 다 느껴져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 요즘 스님 사찰 요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럼 한번 해주시죠. 저희 월명사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오후 1시 세 가지 요리를 합니다. 매주요? 네. 좋겠다. 그리고 셋째 주 일요일은 밴드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합니다. 그때는 한 대여섯 가지. 네,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직접 이 스튜디오에서 하실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죠? 아, 오늘은 안 했네요. 네, 그죠? 뭘까요? 다나TV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우리 맛있게, 멋있게,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뭘까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묻지 마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